네, 안녕하세요. 2월 17일 금요일 아침의 묵상. 오늘 와플 터치 본문은 예레미야 25장 1절부터 14절까지입니다. 오늘 본문은 하나님께서 예레미야를 1장에서 메신저로 부르실 때이 예루살렘 유다의 상황과 크게 다르지 않은 모습을 볼수 있습니다. 결국 악의 길, 그 악행에 놓여져 있는 이 여전히 놓여져 있는 유다를 향해 예레미야가 이 사역 중반기에서 쓰여진 본문이 오늘 말씀입니다. 1절부터 4절은 하나님께서 끊임없이 보낸 이 많은 하나님의 선지자들을 예루살렘 많은 백성들이 거부했다, 거절했다라는 것을 볼수 있습니다. 평생을 선지자로 살았던 예레미야가 사역 시점인 그 중간 정도의 사역 시점인 23년 동안 유다를 향해 전한 하나님의 말씀도 유다 백성들이 다 듣지 않았다는 것을 말합니다. 부지런히 그리고 끊임없이 전하는 자를 보내지만 유다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 귀를 기울이지 않는다. 이런 유다를 발견하게 됩니다. 그동안 수없이 전한 메시지는 5절과 6절의 내용이었습니다. 악한 길과 악한 행동에서 돌아서서 하나님께 돌아와라 라는 내용이죠. 우상신을 섬기고 숭배하고 그런 것들을 다 멈추고 하나님께로 돌아오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내가 너희와 너희 조상들에게 영원히 주겠다고 한그 약속의 땅, 이 땅에서 계속 살수 있게 해주겠다라는 그 내용과 함께 돌아와라 라는 말, 바로 회개하라 라는 말, 하나님께로 나와와라, 이런 말을 전합니다. 수없이 전했던 내용이 바로 5절과 6절의 내용입니다. 그러나 7절, 8절에 두번 반복돼서 나오는데요.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았다. 또 예언자를 통해 전하는 말을 듣지 않았다는 부분이 반복적으로 나옵니다. 결국 9절부터 이어지는 내용은 유다의 모든 일상의 기쁨이 멈추고 또 평범한 삶조차 살아갈 수 없는 상태가 되어서 70년이라는 긴 세월을 바벨론의 포로가 되어 바벨론 왕을 섬기게 될 것이라고 예레미야가 예언을 하게 됩니다. 이 25장에서 예레미야는 회개하지 않으면 정말로 하나님께 돌아오지 않으면 결국 재앙과 같은 결과에 이르게 된다는 것을 정말 그 11절과 12절에 구체적이고 자세하게 예언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와 함께 보낸 많은 선지자들을 통해 전하신 이 메시지가 들리지 않던 유다 백성들은요, 결국 예레미야의 예언대로 예레미야 52장을 보면 유다 민족과 동료들이 여러 차례 강제로 바벨론으로 끌려가는 모습을 직접 목격하게 됩니다. 제가 오늘 본문을 묵상하면서 느끼는데, 예레미야의 사역의 일평생 예루살렘 유다를 향한 하나님의 메시지는 하나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저는 5절과 6절의 메시지는 무엇을 의미할까라는 질문을 던지게 되었는데요. 결국 돌아서야 할 방향이 굳게 의지하고 있는 이 스스로 만들어 놓은 많은 우상이나 당장 큰 군사를 이끌고 있는 저큰 대제국인 나라가 아니라 하나님께 돌아가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저는 오늘 본문의 예레미야의 돌아서라는 말이 오늘날 우리에게도 너무 필요한 메시지인 것 같았습니다. 예수님을 믿는다고 고백하면서도 여전히 우리의 삶은 수많은 오해와 의심과 저주가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이 오늘 많은 나날에 계속 이어집니다. 악한 길에서, 악한 행동에서 돌아서지 못하고 또 악을 행하기 위해 이 잔꾀를 부리는데 열중하는 모습에 지독한 악취가 나는데도 스스로 그 악취를 맡지 못하는 이 만성 비염 환자가 돼버리는 그리스도인들이 얼마나 많은가. 정말 그리스도인이라 말할 수 있는가라는 생각을 저 스스로에게도 질문하게 됩니다. 하지만 거짓말하기를 두려워하는 이유, 또 악한 길을 떠나고자 하는 이유,
그리고 우상숭배를 끊어낼 이유, 다시 예배의 자리로 나오게 되는 이유는 하나님이 내 주인이심을 고백하기 때문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부지런히 끊임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시대는 지금도 변함이 없습니다. 저도 삶의 일부 속에서 하나님을 발견하면 하나님이 제 삶의 전체가 되게 해달라고 소망하고 기도합니다. 삶의 일부 중에서 그리고 성경의 수많은 말씀 중, 수많은 페이지 중에 한 절이라도 하나님을 만나는 그런 하루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합니다. 저와 같은 분이 계시다면, 삶의 일부 중, 삶의 말씀 한절 중에서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그런 복된 하루가 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